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길미술학원에서 입시반 전임 선생님을 맡고 있는 배 선생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, 저희가 이제 입시 설명회를 강당에서 다들 모시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유선상으로 좀 이렇게 정보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좀 섰고,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기초 디자인 파트. 네, 요 파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학교들이 있고, 그리고 수시, 정시에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고,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는지, 그 정도의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재현지학 같은 경우들은 하나하나 면밀히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게 왜 붙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 다음 컨텐츠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. 자, 일단은 올해 약간의 좀 코로나 사태가 있음으로써 좀 변경된 사항들이 있죠. 자, 일단 한번 쭉 보시죠. 그리고 정시 이제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는 뭐 2주까지는 안 밀어나고 한 5일 정도 됐고, 나머지 것들은 거의 대다수가 한 2주 정도씩 약간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수시와 정시 두 가지 일단 설명드릴 건데, 수시는 말이죠, 일괄합산. 말이 어려운데 일괄합산, 뭐 학생부랑 실기랑 뭐 면접이 있단 면접, 서류까지 해서 뭐 이거를 합쳐서 보겠다.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내신과, 그러니까 학생부와 실기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보겠다고 하는 전형이 있고, 그리고 이제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서 1차로 뭐 학생부로 뭐 몇 배수로 해서 얘를 경쟁률을 만들고,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치르는,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. 그렇게 해서 일괄 합산과 그리고 다단계 전형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, 일단은 수시는 6개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 6개. 근데 이 6개는 전문대를 빼고 6개예요. 그러니까 4년제 대학들 6개를 원서 접수를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전문대도 할 수 있다는 거. 자, 그래서 일단 일괄 합산부터 이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서울권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고요. 이렇게 경기 인천권인데,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기초 디자인이랑 이제 기초 소양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, 그러니까 기초 소양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일괄 합산들은 서울권이나 경기권은 이렇게 해서 확인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은 이제 다단계 전형에서 일단 서울이랑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을 일단 설명드릴게요. 일단 서울권은 이제 중앙대랑 한양대랑 숙명여대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경기 인천권은요, 경기대랑 당국대, 중앙대, 인천대, 한양대 이렇게 다섯 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중에 일단은 다루도록 할 거니까요, 그때 가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은 일단 어떤 학교들이 있고 어떤 전형들이 있는지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유형이 변경된, 수시에서 변경된 내용 한번 보시죠. 제가 이렇게 크게 읊어드리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,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대다수의 경우는 이제 거의 다 그냥 기초 디자인 위주로 가는 것 같고, 이제 좀 생긴 게 세종대학교 패션 디자인과에서 기초 디자인을 통해서도 뽑겠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추가가 됐고요. 그 다음은, 그리고 이제 성신여대에서 기초 디자인, 평소에 하던 그 소묘와 기초 디자인 같이 보는 유형과 기초 조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유형이 같이 추가가 돼서 두 가지 택일로 해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변경됐다는 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이제 정시. 정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, 정시도 그냥 간단하게 가군, 나군, 다군 해서 각 한 개씩 지원해서 세 개 지원이 가능하고요.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문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점, 그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가군입니다. 자, 가군이고요. 가군에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건국대학교 영상디자인과가 나군으로 옮겨졌어요. 그래서 가군에는 이제 더 이상 건대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점. 그래서 이제 건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가군, 나군 해갖고 뭐 두 번이나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, 원래는 지금 그게 아예 사라져서 나군으로 다 갔다는 점. 자, 그 다음은 나군입니다. 나군. 그리고 저희가 이게 띄워드린 학교는 물론 이 군마다 학교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
조금은 그래도 저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주요 대학이랑 서울권 대학 위주로 설명드린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나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건국대학교는 전부 다 나군으로 와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명지대는 용인 캠퍼스입니다. 서울 캠퍼스가 아니에요. 인하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융합, 그리고 의류 디자인은 다군에 있습니다. 그래서 나군에는 인하대 디자인 융합이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종대가 계속해서 이제 디자인과도 뽑질 않고 있었는데, 저희 디자인 쪽에서는요, 기초 디자인 쪽에서는, 근데 이번에 세종대학교가 패션 디자인과가 인체색채랑 같이 기초 디자인을 추가해서 뽑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. 추가가 된 거예요. 그 점도 조금 패션 디자인과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다군입니다. 자, 다군도 이렇게 있다는 거 한번 일단 먼저 보시죠. 자,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소양을 좀 추가해서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바뀌었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의류 디자인과다 라는 거, 그리고 단국대가 하나만 표시되어 있는데 단국대가 천안 캠퍼스랑 죽전 캠퍼스 둘 다 다군에 포진이 되었다는 거,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상명대도 나구는 천안이고 다구는 서울 캠퍼스예요. 과가 다릅니다. 이제 상명대 서울 같은 경우는 조형예술이랑 생활예술 두 가지가 있는데, 생활예술이 이제 기초 디자인으로 뽑는 과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수시 일괄합산 다단계, 뭐 정시 가군 나군 다군 해서 다 받고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또 보여드릴 컨텐츠는 뭐냐, 자, 여기서 일단은 재현작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? 재현작들을 이제 면밀히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서 왜 이 학교에서 이 그림을 뽑았는지, 그리고 그 학교는 뭐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고 어떤 전략을 써야 되고 뭐 성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어떠한 전략이 먹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분석해드리는 컨텐츠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. 그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봐주시면서 이 정보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또 다음 컨텐츠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